이 맥심 모델은 어떻게 하다가 딱 봐도 할 것 같지 않나요? 너무 묻었다. 이런 기술을 뭐라고 하나요? 물려우? 남자들이 가장 흔히 착각하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안녕하세요, 스타일리스트 깡입니다. 오늘은 여성분들이 티안나게 하는 플로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남자들 눈치가 없기 때문에 이게 플로팅인지 아닌지 모르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커뮤니티 가서 썸녀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나 좋아하는 거냐? 고백해달라는 거냐? 하고 고백해서 사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자기소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네일리스트 이고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맥심 모델이자 모델로 활동 하고 있는 한진아라고 하고요. 나이는 아침 햇살입니다. 아침 햇살이 몇 년 묵었나요? 30몇 년 산이긴 한데 네. 30몇 년 산이 비싸요. 30년 산 발렌타인 같이 일단은 나이가 들수록 더 좋아진다. 어떠신가요, 진아님 봤을 때? 아까 30대 초반이라고 하셨는데 누가 봐도 20대 같지 않으세요? 굉장히 동안이세요. 맥심 모델로 하셨는데 이 맥심 모델은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되신 건가요? 딱 봐도 할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볼 땐 진아님도 플러팅 비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남자 내가 꼬셔야겠다 할 때 하는 플러팅 있나요? 있어요. 이렇게 눈을 보면서 웃어요. 1, 2초 정도 웃다가 부끄럽다는 듯이 눈을 좀 피해요. 이런 기술을 뭐라고 하나요? 물려우? 불려우 기술이라 금기시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게 끼가 많다는 말을 좀 많이 들어요. 근데 느껴지나요? 그럼 대부분 다 넘어왔나요? 아, 그럼요. 근데 이거에도 약간 끄떡앉는 분들이 있어요. 소심하거나 약간 확신을 바라는 분들이 있을 때는 두 번째 단계로 가는데 곁에 있을 수 있을 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옷을 살짝 잡아요. 그리고 제가 키가 작다 보니까 위로 올려다 보면서 또 신고 두세요. 야, 이거 불려운인가요? 완전 불려운. 그 남자는 생각을 계속해요. 왜 잡았지? 왜 웃었지? 남자를 생각하게 만드는 플러팅 기법이다. 그렇다고 엄청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서 남자는 근데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알게 모르게 빠져있다. 야. 이미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그날 밤에. 혹시 고은 씨도 나만의 플러팅이 있나요? 진아님은 여성스럽고 귀여운 느낌이라면 전 약간 엄마처럼 챙겨주는 느낌? 그 남자가 뭔가 필요한 게 있어 보이면 말하지 않아도 딱 갖다주고 예를 들면 뭐 밥을 먹다가 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은 휴지를 딱 갖다줘요. 그러면 얘 나를 보고 있었네? 이렇게 생각하게끔? 예를 들어 우리가 밥을 먹으러 갔어요. 수저 같은 거 챙겨줘. 이것도 플러팅인가요? 수저는 예의 정도고요. 그거 있어요. 물은 처음에 다 따라줄 수 있잖아요. 네, 물은 근데 그 남자 물이 떨어졌을 때 한 번 더 챙겨주는 거죠. 나 그런 경험 있는데?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군가가 채워줬다.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습관일 수 있어요. 물 가지고 플러팅 받았나? 하기엔 약간 애매할 수 있지 않나. 그래도 고은님은 물 챙겨주는 것도 나만의 플러팅 중 하나다. 가벼운 플러팅이네요. 그리고 솔직히 관심 없는 남자가 물 다 먹던 말던 관심 없고 알아서 따먹어도 따먹어지. 예를 들어 술자리에 딱 왔어. 마음에 든 남자가 여기 만약에 앉아있어요. 어떤 자리를 선점할 것 같아요? 저는 꼭 맞은편에 가요. 그래야 아이 컨택을 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는요? 저는 오히려 옆에 앉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술자리에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있으면 둘만 할 수 있는 대화가 있어요. 시끄러운 음악이 막 들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대놓고 귓속말도 하면 안 돼. 야 있잖아, 약간 그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남자들이 눈치 못 챌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눈치 못 채게끔 저한테 홀리게 해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근처에 자리를 잡는 거네요. 멀리 가진 않는다. 그럼 우리가 술자리에서 술을 따라주는데 조금 자주 따라주고 챙겨주는 거 이거 플러팅이에요? 저는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캔디 같은 걸 줘요. 나 받아본 거 같은데? 캔디 줄 때도 약간 이렇게 먹을래? 그러면 캔디를 호감 가는 남자한테만 주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같이 주나요? 먼저 주고 다른 사람들을 먹을 사람? 공감하시나요? 공감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오히려 술을 따라주지 않고 못 먹게 할 것 같아요. 나 왜 살래? 아까부터 너무 갑자기 플러팅 나가는데? 약간 취한 거 같으면은 약간 이렇게 딱 술잔 막아주는 안주도 더 챙겨주고. 근데 안주를 어떻게 챙겨줘요? 먹여주나요? 그건 너무 갔어요. 너무 대놓고 플러팅이고 그냥 접시에 몇 개 떠다주는 정도? 반찬 이렇게 근처에 갖다 주는 건 어때요? 그것도 약간 플러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여성분들이 하는 표현 중에서 귀엽다, 잘생겼다, 이쁘다, 매너 있다 가장 플러팅에 가까운 표현이 뭘까요? 저는 오히려 귀엽다가 플러팅인 것 같아요. 여자들이 남자 봤을 때 귀여우면 끝나는 걸. 그잘 써야 돼요.
아니야. 귀엽다 이게 아니라 야 너 귀엽다. 맞아 맞아. 이게 생각보다 듣기 쉽지 않은 말이라 생각하고 잘생겼다보단 귀엽다가 플러팅이야. 잘생긴 건 직관적이잖아요. 귀엽다는 주관적인 거잖아. 내 눈에 귀엽다는 거지. 야 온라인 서치에서 봤는데 귀엽다가 어느 정도 호감이 들어가야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감하시나요? 네 완전 공감해요. 그럼 귀엽다 잘생겼다 멋있다 이 중에 플러팅 멘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정의를 하지 않고 너 멋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오늘 티 바꿔서 입었네? 이 색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쿨톤인가 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네. 칭찬을 해준다? 이게 네, 네. 플러팅이라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남자들 귀엽다는 말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싫어하지 마세요. 귀엽다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남자들이 가장 흔히 착각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착하다예요. 넌 진짜 착하지. 근데 이거를 자기를 좋은 사람이라고 플러팅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 나 착하다 좀 들은 것 같은데. 착하다는 플러팅이 아니라는 거죠? 칭찬할 게 정말 정말 없어서 하는 말이야. 넌 착해 보여. 지금 약간 심장 아픈 분들 몇 명 있어? 너무 아닌 것 같은데? 한 남자 좋지 않나요? 이것도 약간 달라요. 친구로서는 이게, 만약 내 남자가 너무 착하기만 해서는 매력이 없다. 귀엽다를 이끌어내야 되네. 그렇다고 막 너무 귀여운 척 하시면 안 돼요? 귀여운 척 안 했는데 귀여워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맞아. 또 다른 플러팅 있을까요? 저는 약간 술을 많이 먹다 보면 화장실이 자주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같이 가달라고. 이건 좀 강한 플러팅 아니에요? 하, 남자들 이거 알아야 되는데 남자들이 모르는 경우 많거든요. 관심 없는 남자랑은 화장실 절대 안 가나요? 맞아. 아, 절대. 저 같은 경우에는 몸을 좀 그쪽으로 많이 봐요. 정면에 앉았을 때도 계속 다가가요. 혹은 옆에 앉았을 때도 자꾸 이렇게 봐요. 이렇게 틀어요. 아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술자리에서 이런 자세 방향도 남들 모르는 플러팅이다. 이게 의도한 건가요?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건 본능인 거. 맞아요. 나도 모르게. 그럼 뭔가 여자분들 이렇게 머리 많이 이렇게 만지잖아요. 이건 뭐예요? 머리를 안 감았다? 머리는 중요하지 않나요? 아 전혀 없어요. 내가 지금 예쁜가에만 집중하지 막 그렇게 크게 플러팅은 네. 호감 표현까지는 아니다. 네. 오히려 상대방을 만져주면은 너 뭐 묻었다 이런 디테일 그럼 우리가 또 궁금한 게 카톡 많이 하잖아요. 썸 탈 때도 있고 데일리 카톡도 하는데 어느 정도 카톡 표현이 들어가야 플러팅인가 궁금해요. 일단 이모티콘 많이 차지할 것 같아요. 친한 친구한테는 이모티콘 잘 안 해요. 단답이고 이응 이응 많이 써요. 진짜 괜찮을 때 이응 하나. 근데 뭔가 호감 가는 남자다. 응을 꼭 해요. 응? 공감하시나요? 네, 응 많이 하죠. 그럼 만약 호감 안 가는 남자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응. 그냥 응. 응가? 아니 이응 키읔 오키. 친구한테도 안 해요? 짧게 최대한 말하는 것 같아요. 친구할 땐 그냥 아 근데 플러팅 할 땐 응. 연상한테는 꼭 넹. 아 연상한테 넹. 넵 하면 뭐예요? 아 그건 사무적. 예, 예. 아 이거 비즈니스다. 아 이응이 들어가네요 결국. 네. 이거 착각하게 하면 안 돼요. 이응 들어가는 거 맞죠? 플러팅. 그럼요. 좀 카톡할 때 선톡이란 말을 좀 많이 하는데 여성분들이 하는 선톡 호감 표현인가 좀 궁금해요. 선톡은 플러팅인 것 같은데요? 뭔가 용건이 있는 선톡 말고 지금 뭘 하고 있나 궁금하면은 무조건 호감 아닐까요? 굳이 저는 호감 없는 사람한테 선톡 안 할 것 같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선톡을 하는데 질문과 함께하는 선톡. 오늘 뭐해? 너 이거 영화 봤어? 나 이거 보려고 하는데. 그건 완전 플러팅. 이거 완전 플러팅. 영화 보자는 거죠. 이걸 모를 수가 있어요? 진짜 몰라서 모르시는 거예요. 아니 그럼. 그러고 저는 또 카톡에서 플러팅 같은 게 뭐냐면 일상 공유를 한다. 뭔가 사진이 많이 온다. 나 지금 뭐 먹어 이러면서 나 지금 어디 왔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진아님도 그럼 플러팅이 있나요? 저는 사실 근데 카톡을 막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럼 전화? 아니요 전화도 잘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 연락을 잘 안 하는데 일단 저랑 연락이 되는 거 자체가 저는 플러팅이고 마음에 없으면 답장을 안 한다? 네 한 몇 달 안 해요. 몇 달? 몇 달 안 해. 그러면은 답장 빨리 하는 거 플러팅이에요? 그쵸 플러팅이죠. 이걸 말하고 싶었어요. 그쵸 아 답장이 빠른 그럼요. 거? 그럼요 답장 속도가 여자들한테는 굉장한 플러팅이에요. 만약에 관심 없어 그럼 어느 정도 예의상 하루 안에는 답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관심 있어 그럼 어느 정도 속도인가요? 10분 맞죠? 일하지 않는 이상은 맞아. 10분 네. 일단 1시간은 안 넘기는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만약에 호감 가는 사람 푸사가 바뀌었다 이런 거 좀 확인하게 되나요? 당연하죠. 바로 확대. 칭찬해줘야 돼. 칭찬도 알아봐줘야 돼. 근데 막 누가 찍은 거 같다? 꼭 물어봐요. 누가 찍은 거 같다? 여자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이걸 여자가 찍어준 건지 맞아. 본인이 직접 찍은 건지 누구랑 갔었어? 하면서 왜냐면은 그 사람이 또 썸 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맞죠. 그런 거 확인하기 네. 위해서 답장할 때는 이응을 많이 쓴다. 네. 근데 이응을 쓰더라도 일상적인 대화를 같이 답변한다면 플러팅에 가깝다.
야, 좋습니다. 와, 그거 어떻게 드세요? 어떻게 이걸 해요? 너무 멋있다. 이건 의심하지 않고 고백해도 되나요? 예?